자, 이번에는 흐름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테스트 2회 18번 가지고 설명을 좀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는 테스트 1회에, 10몇 번이었더라? 역시 18번이었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해보고 해도 좋습니다. 가볼게요. Ancient cultures traditionally told stories. 자, 고대 문화, 옛날도 되고 고대죠. 전통적으로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under the stars. 별, 별에 대해, 별 밑에서 around the flickering flames of 뭐 주변에서? flickering, 반짝반짝거리는 거 내 눈처럼 반짝반짝반짝 이런 거 아니면 별빛이 반짝거린다 the campfire 캠파이어 이런 깜빡깜빡 이런 불빛 속에서 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뭐 bonfire, 봄 뭐라고 그러지? 이거? 캠프파이어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옛날에는 이야기들을 막 했다는 거예요. Some cultures still do this to this day. 자, 오늘날에도 한다. Even in the United States of the 21st century. 자, 그렇죠. 이 얘기는 왜 하냐면은 오늘날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 그래 놓고 여기는 이거를 아직까지도 그렇게 한다 이랬고. Many continue such traditions in backyards. Backyards. 이런 데서도 한다. On family trips. And at camp.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많은 그런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There is no denying, however. 자, 이건 수거로 뭐는 denying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뒤에 것은 거부할 수가 없다. 거부하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that in the past half century or so, the flicker 자, 하지만 옛날이죠. 옛날에는 bring light around which we gather as clans. 자, 여기까지가 끊어집니다. 이게 시족이에요. 이렇게 혈통 시족으로서 우리가 모였던 그 불빛, 그 반짝거리는 그 캠파의 그 불빛, 우리가 모였던 그 불빛이 tends more and more toward the electronic. tend to는 많은 경향이 있단데, tend toward 쓰면 어느 쪽으로 향해 가는 경향이 있더라. 점점 더 어디로 가더라? Screen. 그렇지. 전자 스크린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캠파에 모였는데 요즘에는 뭐에 모이는 거야? 뭐 아이폰, 아이패드, 뭐 컴퓨터, 저기 TV 이런 거에 모이더라. 넷플릭스 이런 거에. And in recent years, these have become increasingly 자, 이것들은 individual and handheld. 그 점점 더 개인주의화 돼가고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형태대로 가더라. Other than communal. communal 어떤 집단적인 것보다. 그 TV 같은 건 같이 보는 건데 G폰 하나에 one phone for one person 이런 개념으로 가더라. 자, 흐름은 괜찮네, 그죠? 자, 그럼 뭡니까? 여기까지만 볼 때 정리하면은, 자, 흐름은 이 요지가 뭔지 파악이 꼭 돼야 되니까, 아, 옛날에는 이렇게 보여서 얘기하던 게 요즘에는 이런 쪽으로 흐름을 가더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Nevertheless, the story. 자, 우리는 이제 이거를 가야 돼요. 자,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봅시다. Storytelling potential.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놓치면 안 되겠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저런 연결사를 썼다. 자, 저런 연결사가 왔다. 그러면은, 그 연결사 앞하고 뒤하고가 저 연결사의 흐름대로 가야 되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으니까 앞하고 대조가 역접이 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onstantly evolving, so. 자, 이런 지속적으로. Social media. 발전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잠재성은 스토리텔링을 하네? 그치, 소셜미디어에서도 서로 얘기를 하죠. 그런 잠재성은 했으니까 긍정적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인 걸로 뒤에 나오니까 이거는 부정적이네? 앞에가? 그럼 앞에는 뭔가 안 좋게 가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미디어의 이런 이야기 스토리텔링의 기능이 이렇게 가야 되네. 자, 그러면 4번에는 안 좋은 얘기가 갔느냐 3번은 갔느냐 봅시다. 자, 3번은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캠파이어에서 이렇게 했는데 뭐래? 최근에는 너무 뭐야? 이렇게 개인화되고 이 집단적인 게 아니라 개인화되고 너무 개인화되고 자기 손 안에 들고 있는 1인 1손 1폰 이런 시대로 가고 있다 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셜 미디어의 기능은 우리에게 무슨 기능을 한다라고 끝낼까? 스토리를 얘기해 준다. 이렇게 끝나면은 이거는 끝나는 글이네. 그지? 자, 그거 뭐 확인해 봅시다. As much to recommend it as 뭐야 이거? As much to recommend it. As much to recommend it. It이 굳이 필요한가? 뭐 그 좀 이따 보고. 아무튼 뭔가 이렇게 추천해 줄 만한 게 많이 있다. It's a vehicle for
vehicle은 탈 것, 교통 자동차 되지만 means라든지 medium 이런 것처럼 중 매개체, 수단 이런 뜻이 됩니다. The transmission of 전파. Cultural information. 문화 전파를 해 주더라는 거지. And any outright rejection of techno. 그리고 어떠한 outright 철저한 거부도. Technology and other new avenues of communication for the trend. 자, 뭐도 이것도 의사소통인데 avenue도 수단. 이런 새로운 수단, 기술 이런 거를 완전히 거부하는 거야. 이런 거부하는 것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가야겠지. 흐름상 맞으니까. 그래서 안 좋다. 왜? 이런 것들도 다 뭐야? 의사소통하는데 필요한 그런 장치고 기계고 하니까 이런 기술 이런 것도 필요하다 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Transmission of American folklore is 자, 미국 그 뭐 민담 뭐 이 구전 이런 거에 전파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premature 아직 시기상조다. 아직은 아니다. And in the end unwise 현명하지 못하다 결국은 자, 그러니까 이제 캠파이에서 소셜 미디어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이야기의 기능이 바뀌었다. 이렇게 가는 거고 이 연결사가 앞에 거 3번이랑 딱 맞아 떨어진다. 자, 4번 보면은 뭐 유럽 포클로어는 뭐에 집중한다? 구전에. 그 농부의 어떤 그 농부 인구들의 그리고 반면에 이제 미국의 포클로어스들 민담학자들은 선택한